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?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무리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여전히 좀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. 맞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사실 올해 들어서 한 2거래일 정도만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어느덧 2,400선 직전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CPI 지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만기일의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장중한 때 마이너스 전환을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을 시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의 탄력은 좋은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과거에 유동성이 많았던 장세같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중심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달러 약세,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할 때는 조금 까다로운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은요.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입니다. 최근 들어서 뭐 UAE 관련된 방문 관련돼서 좀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중국 소비주들도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. 반대로 테슬라가 또 인도네시아에 1,000만 대 생산 시설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중단으로 인해서 유럽이 이제 건설을 할 때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업종별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 그래도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갖고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또 순환매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요. 그런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서 좀 마감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마감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.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요즘 종목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네, 맞습니다.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옴니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디지털 계량기와 계측기를 개발함으로써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고 어저께 특히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인데요. 이번 윤 대통령을 비롯한 100명의 경제인들이 UAE 방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부터 기준선 가격대까지 한 1,600원 선에서 1,500 후반대까지 좀 분할 매수만 좀 진행해 보신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조정 시 옴니 시스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옴니 시스템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모멘텀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. 자,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마감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